여러분 안녕하세요. 봉아나 얼마나 왔네? 가 미쳤다. 헐, 나 봉아관 기억이 없는데 내가 막 내 마지막 봉아가 언제야 혹시? 하여튼 봉아에 갑니다. 봉발리를 찍으려고 가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아주 기나긴 봉발리를 촬영을 하러 제가 아주 주말 껴서 이틀 더 냈어요. 남복순찌랑 권원해찌가 아주 나에 대해서 질려버리게 할 거예요. 이번 기회에 아주 다시 오지 말라 그래. 그 정도로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댓글에서 누가 어디 할머니한테 남복순 싫어하냐면서 버르장 머리가 덜 들었대. 대대 순손 내려오는 저희 집만의 애칭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남복순 찌라고 안 부르면 무슨 일이 생긴지 한대. 하여튼 갈게요. 봉아 출발. 예예예. 할바씨. 너 그래. 너 저 떡한테 물어보고 왔나? 할머씨. 예, 왔나? 오전에. 우리 할머씨가 연예인이 다 됐어. 뭐 살은 빠지도 안 하고 뭐 와이프 한다고 됐었대요. 할머니 뱉기면 살 빠졌어요. 에이? 뱉기면 살 빠졌다고요. 살 빠졌어. 봐봐, 얼마나 살이 빠졌어. 내 다리 좀 봐. 다리 얇아진 거 봐요. 어깨 뭐 어깨 줄은 거 봐. 에이? 살 빠져가지고 세상에 웬일이야. 오늘따라 더 빠져보이네. 할머니 뭐 하셨니까 점심을? 점심에? 네. 요가 바라봐네. 엄마야. 따라다. 어머 두부도 있어. 그것도 넣고. 어머. 엄마. 저기다 내놨다. 저 진짜 할머니 밥 한 3개월. 야. 송이 꾸기식이야. 엄마야 웬일이로 이게. 주님 감사합니다. 아 오래 살고 싶어 갑자기. 엄마야 이거 봐라. 이거 쌈싸머라 이래 핸드기야. 그래. 생채에다가 이게 먹고 이거는. 이거 맹태. 나 못 살아. 혹시 이중이 와야 돼. 그럼 뭐 이중이 와야지. 서울의 어떤 오마카세 식당보다도 더욱 기대진 복순카세. 이 감자색 갈아가지고 꿀이랑 죽버렸. 갈지 말고 채 써라 사람께. 채 썬 게 맛있다고 한 건데, 지효이가. 이거 힘들게 이거를. 가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저거 다 대고 저거다 바짜로 굽대. 아이고 힘이 없어 못해. 할매가 제일 좋아하는 육회를 넣었고요. 회를 제일 좋아한다 나는. 할매가 육회랑 이제 짜장면 좋아하시고 맞지요? 피자랑. 그래. 할매 일단 좀 해요. 앉아 보세요. 여기 찜닭도 있니다. 일단 두부 좀 먹어볼까? 두부도 있어. 아니 뭐. 내가 두부를 안 먹거든 원래. 알지? 근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 가지고. 그지? 엄마 빨리 나와. 벌써 물김치도 했고. 두부. 대추도 김치 엄마 한 거야? 응. 김장? 응. 예쁘게 했는데. 맛있겠다. 뭐 많이 해? 얘 백지? 와 할머니 아버지가 다들 먹고 나 살짝 울컥했어. 와 나 원래 두부 안 먹잖아 이거 알지? 와 나 진짜 이런 밥 먹고 싶었는데. 봉화 송이. 와 송이다 송이. 아까 저 할머니 뭐라 한줄 알아? 주여이가 살 뺀다 하더니만 만족지 못하나 진짜. 살을 뺀다 하더만 여기까지야? 그래도 안 빠졌어. 이따. 이 콜라트 있잖아. 엄마 먹어 덜어줄까? 다들. 쌈. 먹어 엄마. 덜어줄게. 조금 덜어줘. 엄마 당면 좋아. 정모라 주영아. 큰일 났다. 얘 몸매관리 해야 되는데. 살맛나. 할맛이 나. 할맛이. 할맛이랑 사이가 어떠니까? 너 맹싸워. 할아버지 소리 막 지르고 자 몰라. 아직도 소리 질러?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제가 쓰니까 버버릴 것 같지 않아요? 그거야? 시끄러워. 이빨이 어딨어? 엄마 저 뇌인가 봐. 소머리 국밥은 다 맛있게 먹으면서 뭘. 이게 다 소머리 국밥 재료 아니야. 이빨이 어디 있을까? 까꾸라는 이빨이 없는데 어디 갔지? 이빨을 싹 닦아야 된다는데? 먹기나 해봤지 어디? 어머 잠깐만 이빨이 여기 있겠지 여기 딱 다물고 있겠지 여기에. 눈인가 봐. 내다 엄마 그거는. 닦을 이빨이 없다니까?
되게 징그럽다 진짜. 와, 난 뇌까지 줄 줄 몰랐어. 인정? 아이고. 아, 저기다 대거 튀겼다고. 야! 어디래? 어디가 시키야? 골프 장애 저기 골프 치는. 엄마 내 차 벤치야. 엄마 봐. 은근히 막는 거 보소. 어디 가려고? 어디 가려고가 아니라 아, 저런 걸 저런 걸 샀다 이러는 거라고 할머니. 할머 씨. 이모 저거 몇 킬로까지 탈 수 있어? 야, 저 시속 1킬로 안 되지. 저거 자랑하는 거야. 갈 데 없어. 어디 가야 된다고 할머니가 다 걸어놔. 따라디란다. 있어 보여. 할머니 근데 내 걷는 게 더 빠르겠는데. 이래 말하면서 같이 갈 수 있어. 이모 잠깐만. 대세. 메이드 인 타이완. 메이드 인 타이완 대세. 할머니 뭐라고요? 해지기 전에 가 찍으라고 이것도. 이것도 찍으라고요? 차이나. 이모 녹슨 거 아니야? 괜찮아. 알다 말해. 빨리 호독. 몸에 좋대. 먹고 안 죽으면 보약이 돼. 어, 내가 해볼게. 이모, 이모 그거 줘봐. 젓가락. 그래라. 그래라. 그래둔둥. 우리 새로운 유행어야 이번 봉발 위해서. 안 죽겠지 뭐도. 아유. 그만 30분 기다려. 이모 이거 30분 기다려. 내가 구워줄게. 이모 이거 먹으면 죽겠다. 이모 거미줄이. 뜨뻣치. 가운데로 놔야지요. 아우 저 녹슨 거 좀. 먹고 안 찍으면 보약이야. 그만 긁어. 지퍼로. 거미줄 개워줘. 지퍼 한번 먹기 힘들어요. 일단 난 안 먹을게. 혹시 네. 거기 출연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요? 그 나홀로 집에서 도둑 토로요. 맞아요. 키 큰 도둑입니다. 네, 키 큰 도둑이요. 나 별명이 너무 많아. 유재석, 조정치, 틸다 스윈튼, 나홀로 집 도둑. 네, 그거 알지? 유재석님의 별명이 틸다 스윈튼. 우리의 저 어제 젤라 언니 차전자피 먹었거든요? 오자마자 두 번을 보내드렸어요. 이거 젤라 언니가 공구한 차전자피 광고 아닌데요. 이거 어떻게 먹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내가 이게 나는 단점이 하나 있어. 이게 어차피 물에 이제 섞여가지고 이게 차전자피 이게 불잖아. 그럼 나는 이거 좀 더부룩해.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 방법을 알았어. 근데 내가 그 물을 조금 먹어서 그렇더라고. 근데 젤라 언니가 물을 많이 먹으라 했거든? 근데 나 몰랐어. 차전자피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물에다가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빨리 섞어야 돼. 이게 진짜 금방 보거든? 찬물에 타서 먹어야 돼? 어, 찬물에 타야 돼. 물을 빨리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나는 1리터 반을 먹어. 바로 그냥. 그러면 이게 불어요. 뭐 뿐대요. 그러면 장에서 이제 불을 내려오는 거야. 쎄. 나 편백패드 리뉴얼 나왔다. 신제품 편백패드. 어머 써보고 싶어. 싫어. 죄송한데 정말 싸우면 안 돼? 아유. 근데 나 너무 감동인 게 여기 오자마자 이게 이렇게 있었어. 왕님 이모지. 왕님은 어 근데 없냐? 다섯 지금 이모가. 그럼 이모는 서울에 오니까 오면 주고 왕님 이모 저거 미리 줘야겠다. 그럼 막내 이모는 저거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받는 사람이야. 나는 얼굴 싹싹 닦고 발 뒤꿈치 닦으면 그렇게 발 뒤꿈치가 매끈해. 발꿈치부터 닦아요 저는. 목 닦고 얼굴 닦고 목 닦고. 어떤 사람은 편백 폼으로 머리를 감았는데 너무 좋다면서 그걸 머리 감는데. 근데 그 폼으로 팔았잖아 내가 어차피. 근데 그걸 왜 누가 왜 머리 감는다는 생각을 누가 아니, 했어? 좋으니까. 댓글에 아니, 누가 쓴 거야. 아 그냥 좋으니까 써본 거지 머리에도. 그런 사람 많대. 근데 저기 자기도 그랬다고 자기도 들었겠다고 이거예요. 기름 좀 살짝.
컴백패드 리뉴얼. 컴백패드가 좋았는데 소수의 분이 약간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게 그 딱 한 성분밖에 없었거든요. 왕귤 껍질. 이거 제 거잖아요. 이거 제 홀리템 이모네 집에도 있네. 우리 이모 화장대가 이거 있죠? 홀리템. 넘버진 있죠? 구다 있죠? 닥터자르트 있죠? 구다 있죠? 와라이콜 있죠? 비폴렌 있죠? 논이 있죠? 삼봉 있죠? 넘버진 있죠? 랑벨 있지? 아이소 있지? 와 찐이다 이모. HC의 개똥수. 와 저것도 있어. 로벡틴. 와 찐인데? 세수는 안 했는데 그냥 한번 닦으려고 약까지네. 왜냐면 막 불쏘시개를 해가지고 저 알죠? 먼지 묻는 거 싫어해가지고.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그 성분 빠진 거 빼고는 패드 이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이번에는 EWG 그린 등급으로 더더더 순하게 했습니다. 원래도 순했지만 이 들어온 것들. 근데 이제 판별 패드는 거의 사람이 반스 입는 것처럼 정말 필수템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뉴얼 언제 되냐는 질문이 진짜 한 3,000개는 있었던 것 같아. 3,000개가 뭐야? 3만개. 패드 통도 이번에 바꿨어요. 저희 심볼이 넣어졌고 성분이 들어갔고 라이콜리. 아 나는 그 도하영의 애기가 귀여워. 미쳐버릴 것 같아. 아, 너무 귀여워 도하영. 그렇지. 어머 얘들이 도하영이를 몰라? 어. 도경환! 도하영 이름 모르는데 어머. 어, 도하영이를 어떻게 몰라? 아 도하영도 이모 모르니까 말을 아바바 하는데 찐팬이세요 도하영의. 아 귀여워. 아유 귀여운 정도라. 애가 말을 애가 엄청 똑 두 살밖에 안 되지. 어, 하는데 대박이야. 친절해. 대박이야. 고두야? 어 이거 다 뜨겠다 왜. 어, 나 입고야. 이거 체감 이 크기가 감이 오실라나? 와 나 호두똥 김짱똥만 한 거 처음 봤어. 이모네 이렇게 먹으면 이모가 당연히 살이 안 빠지는 게 맞지 않을까? 애들이 이모부 귀엽다고 난리야 봉발리에서. 엄청 하나도 안 귀여운데. 이모부가 TV 보는 게 귀엽대. 하나도 안 귀엽긴 한데. 그래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머리가 그 미래 배우자님께 한마디 하세요. 오이씨. 혹시 이모부 머리에 편백패드 쓰시나요? 광? 뭐가 하나 미끄러져도 아주 제대로 미끄러질 것 같아. 개기름이거든요. 편백패드 아니에요? 개기름이거든요. 절대 안 줄 것 같아 이모 아깝다고. 그래도 여기가 많이 골맞는데 이제 조금 그냥 흉만 남고 이쪽으로만 내가 이렇게 누워자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필러가 없어졌어. 내가 어제 이거를 한 얼굴에 6장을 붙이고 잤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방바닥에 그거 종이라니까 진짜. 예찬이라고 이모 아들, 예땡이라고 이모 아들 있거든요. 예찬이 방에 이불을 들쌔면. 들시면. 들시면. 바짝 말라가지고. 이 바짝 말은. 심장이 막 쌓여있어. 오늘 4번 천지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좀 딸게요. 그리고 오늘은 이거는 샘플 테스트용인데 이제 블랙헤드를 녹이는 거를 만들었으니 모공을 하는 거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요. 하기 전에 먼저 비포를 찍어둘 겁니다. 이게 몸을 모공 착각 느낌이잖아. 아 블랙헤드 하고 잘까? 나 이모가 써야겠다. 여기 있죠. 이게 되게 쓰고 나니까 피부가 고들고들하더라. 희한해. 블랙헤드. 한 다음에 써보려고요. 수렴을. 여러분 이거 완전 지금 첫 테스트여가지고 벌써 나올 준비 안 된 제품이에요. 엄마 겨드랑이. 괜찮니 껴? 괜찮니? 나 진짜 하얘. 무슨 형광등 켰어. 엄청 하얘. 야 너랑 나랑 너무 달라. 다리... 나 좀 안 나오게 하면 안 돼? 평소 5만 평이야. 정아 이런 적나라한 모습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 나와? 저 찍었어. 막내 이모 봐. 들어갔어. 아야 지영아 끔찍하다. 아니 어찌나 내 작은 언니 GT 아니야?
집게들이 그런 조마조마하고 모아서 책상 서랍에 막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 범이야 이러면서. 지금 무슨 얘기 중이냐면 이모가 내 거에서 화장품 가져간 게 다 어디로 가냐 이 소리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마 내 생각에는 그거 같아. 이불장에서 이불을 다 치우고 이모네 안방에 그거 장 열면 쫙 빛이 막 쫙 이래. 그리고 그거 써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래. 근데 진짜 조용히 해주는 건 다 좋아. 그래. 난 진짜 그래서 이게 귀찮지 않아. 혹시 죄송한데 네? 제가 제 팬이어서 그런데요. 네. 그 나홀로 집에서 도둑 두 번째 아니세요? 아니요? 틸다시 윈튼인데요. 두 번째 진짜 가장 갖고 가서 써보는 게 너무 좋아. 어. 그래 이주영이 준 건 다 좋아. 그때 다 좋아. 지금까지 제일 좋았던 거 하나만 말해봐. 난 할 수가 없는 거니. 노니? 진짜 내가 바르는 거 오리지널 얘기해 줄게. 이모가 개쩐다니까. 이거 회사 오잖아? 피부에서 있잖아. 광이나? 편백패드? 편백패드를 일단 닦아. 그 다음에 노니 스킨 있지. 그거 내가 그거 스킨 이렇게 있잖아. 미스트? 그 칙칙이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서 뿌려. 칙칙이로 팔아요 이 아줌마야. 그래? 노니 내가... 미스트 팔아요. 근데 되게 좋아. 노니 미스트. 나 50%에서 3개 샀어. 노니 앰플도 샀어. 둘 다 화장품에 어찌나 관심이 많은지. 그 다음에 나는 노니 그 미스트 내가 이렇게 해서 뿌리고 그 다음에 청귤 세럼 바르고 노니 세럼 바르고 많이도 바른다. 바라. 그 다음에 에스로도 조영이가 준 거 바르고 한꺼번에 그렇게 다 발라? 그 다음에 크림 우리 뭐야? 어머 이제 크림 나오는 거야? 그 뭐야 우리 좋다 하는 뭐야 그거? 아 보나벨라. 보나벨라 수분 크림. 그래 보나벨라 좋지.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근데 뭔지 다르게 발라. 주영이가 좋다는 건 내가 다 바르잖아 지금. 근데 다 좋아. 아니 근데 나 편백패드 나쁘다는 게 여러 가지 섞어 쓰면 원래 트러블이 안 생기나? 1도 안 생겨. 편백패드 쓰고 1도 진짜. 아니 그니까 나 편백패드 쓰지. 노니 쓰지. 시끄러워 죽겠다. 청귤 쓰지. 올리브영이냐 올리브영? 복리브영 복리브영. 이거 해볼게요. 리퀴드. 근데 이거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도 저기 밖에서 논이 청귤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짜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오늘 나온 수확물만 걷어가는 느낌. 저희 집에서 라이콜리 패드는 주영이 패드라고 통합니다. 이렇게 해주고 저는 약간 물로 닦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편백 패드로 닦아줄게요 여러분. 괜찮아요 안 죽어요. 원래 물로 씻으셔야 되는데 귀찮아. 아 근데 저는 패드에 애기 많이 묻은 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막 흐르고 이래가지고. 근데 우리 거 많아. 아, 다크가 너무 심한데? 나 다크가 왜 이래? 일단 넣고 이거 그냥 볼 모공까지 싹 발라봐야겠다. 여기다 진짜 모공이 작아지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비폴렌 비폴렌 진짜 좋아. 이 요즘 날씨 바르면 밤에 바르니까 짱이야. 되게 좋아. 볼 쪽만? 이런 코에는 지금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님. 아 자는데 이모가 자꾸 배고프다 해가지고 9시인데 늦잠 잘라니. 엄마 나 머리 좀 따줘. 석봉이 느낌 알지? 피스코 따줄까? 아니 잘 볼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따줘. 봉아 컨셉이야? 응. 내가 그 머리를 잘 따는다 왜? 이 머리 어떡할 거? 제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 머리를 닦고 학교 다녔어요. 거짓말이에요. 진짜야. 이마도 물어봐. 맞지 다 했지 알아서. 누가 엄마가 할머니 바빠서. 나는 혼자서 뒤로 디스코 머리 내 머리 내가 딸 수 있어. 잘했어. 나 흰머리 나는 거 봐. 아 이상해. 불쌍해. 그냥 안 해. 아 이상해. 아 야 이지 아머씨 염색했면 이거 뭐 이거 금방 올라와 이거 흰놈. 그래서 내가 금발한 건데. 아. 했어요? 어머. 엄마 조선시대 때 잠자기 전에 머리 웃고 자는 게 왜 웃고 자는지 알겠어. 봉아 갈 거예요? 네. 오늘의 패션은 몸페 떡 찾으러 갈 것입니다. 무슨 떡인가요? 가래떡. 이제 고기 넣어주세요. 저 뚜껑 열어. 이거 열어줘야 야식 찍지. 서로 한다면서 어찌나 어찌나 보기 좋으신지.
밥 먹자. 밥 뭐 있는데 할매? 비베 비베 비베. 두부. 안 뜯겨도 되겠다. 어 뜨거워. 가래 떡볶이. 가래 떡볶이. 와. 무쇠라. 무쇠라. 나물도 있어? 어 있어. 아 콩나물. 도영이 콩나물. 아 이 비비는 게 어느 얼마 만이지? 할매 나물 이거 뭐예요? 도록. 도록 개 좋아해. 접시 간. 가위하고. 가위하고. 통역해. 가시기 하네 하고. 짭조름하신 원조의 때깔이야 이게. 아줌마. 네. 고추장 있어요? 기다리라면 안 돼. 기다리라 해야 돼. 할매요. 욕 좀 그만하세요. 할매 누구 욕해 또? 떡이 마음에 안 들어. 떡을 정성껏 안 해서 열이 받으신 남복순 할머니. 윤희 먹어봐야 된다. 왜? 울어? 응. 먹어볼게. 응. 국물이랑 같이 먹어야 돼. 응. 알지? 응. 우리 어렸을 때 딱 먹고 자란 그 맛. 응. 네가 할매랑 사는 것처럼 얘기한다. 비비는 민족이야. 응. 비비는 거 좀. 근데도 집에 가면 이렇게 안 먹어. 잘 때 안 먹어. 그렇지. 왠지 알아? 서울에서는 이 맛이 안 나. 어제 술을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이건 내 먹을 요거. 할배. 이게 뭐냐, 할배가? 카메라 약이라. 카메라 약이라. 카메라 약. 열어보세요. 뭔데 그래서? 이게 뭔데? 야, 저거 하는 게 아니래. 맞춰보세요, 왜? 보고. 아, 향기 나는 거. 향기 나는 거다. 엄마. 응? 주영이는 시집 보내기 아까우니까 보내지 말고. 응. 엄마는 아가씨랑 결혼 안 한 아가씨면 결혼을 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안 하지? 꼬마! 그러면서. 그러면서 내보고 시집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당해봐라! 아버지는 다시 결혼해, 안 해? 안 해. 안 해. 아유. 왜? 아이고, 더 이리 개망나이 같은 말. 성질이 개망나이 같은. 내가 밥을 이래 먹으면 우리 할머니가 자는 촌으로 시집 가야 돼. 밥이 최고야. 아, 아. 이게 다 자자. 그래. 어찌나 새벽부터 배고프다고 방에 들어와가지고 자는 나한테.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밥 먹으러 가자. 무시하고 잘라 했거든. 모른 척하고 또 자는데 배고파. 다 잡쌉니다. 어, 입술이 막 썰매 한 접시래. 막 얘네 입술 보소. 초벌. 소머리가 쌈기고 있는 동안 저희는 잠깐 드라이브를 하러 나왔습니다. 피복절이 완벽하네요. 잘 가요. 인사는 못해요. 아직 미련이 남았어. 자, 열어봅시다. 와, 뽀야키를 세상에. 이거 구수한 냄새 좀 맡아봐. 요 시간 내겠고. 어머, 양지 냄새 나. 내가 그냥 물러도 되게. 요래 늘레버스 씨바. 써봐. 씨바? 써봐. 씨바. 이거 할머니 잡서 잡아줘. 이거. 지혜 머리 잘 땄다. 이 소혀야, 소혀. 이제 오살. 치킨 나. 어때? 맛있어. 와 이거 무슨 맛이야? 이게 뭐라 해야 되지? 밍밍한 고기가 아니고. 구수. 아니 여기다 소금. 적은 거 있어. 안 찍혀. 몇 점 줄게. 소스 만든다 이제 이주영. 소스 완성. 새콤달콤 소스. 엄마 얘 찍어 먹어봐. 내가 먼저 소스. 하도 먹고. 먹어봐봐. 몰랑 잘 몰랐다. 어떤 너? 오죠? 응. 오죠? 우후! 오죠? 밥은 물을 담으러 안 먹잖아. 어머. 어머. 을지로 50년 할머니. 와, 이거 푹 찍어야 돼. 이게 가마 소떼 삶아서 그런가 봐. 와, 진짜 맛있어. 가마 소떼 삶아. 다음에 또 한 번 해 먹자. 맛있다, 진짜. 나도 이제 다 먹었대, 이런 거 먹고. 너무 맛있어.
죽나 봐. 에지오 에지오. 그렇지. 먹어봐. 기가 막혀. 어때? 너무 맛있지? 응. 일단 저녁에는 말아가지고 송편 좀 해가지고 먹어야지. 그만 다 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내일이 먹어 그만. 떡도 있고 좀 먹을 게 뭐 먹자고? 송편 해먹게. 송편 오이! 할머니 귀찮지도 안 느껴. 송편 다음에 해 먹어 엄마. 아 웃겨 우리 할머니. 어머 제일 맛있는 부분이다 껍질. 뭐죠? 진짜? 요즘 식감 장난 아니야. 본격 영주 랜떡 만들기 시작. 막내 이모부가 어제 떡볶이를 너무 잘 드시더라고. 야야야! 뭘? 야 정관 빨리 도와 언니를. 아이고. 잘하고 있어요? 물엿. 이거는 물엿 떡볶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우리 할머니 물엿 클래스를. 물엿 맛니까? 맛니다. 떡볶이 좀 할 줄 아니까? 할 줄 아니도. 오뎅이 없자니까? 아 이 떡볶이는 오뎅 없는 떡볶이에요. 왜 렌톡에 오뎅 주던데? 가래떡 어디 있노? 내가 넣어줄게. 아니 여기 있잖아. 그런 거 손으로 해야 된다. 살살 쏙 빠트려. 작은 마이소 가는 짓은 안 돼. 어머님 홍초를 많이 드셨나봐요. 뭐 한 개 맛있어요? 맛있어 또 있겨. 맛있어 이겨. 말이 조금 어눌해지신 것 같은데요. 추라. 스텝 좀 밟았잖아. 아 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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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 잘 부르지요. 누군겨? 정월. 댓글이 걸지 뭐. 떡볶이가 맛있지요? 짱! 소머리는 맛있니까. 님 날씨 같지 않나? 물 끄떠 봐. 이모도 지금 소머리 징그럽다고 소머리 안 드셔. 아니요, 맛없죠. 이모는 대접에 말아 먹고. 우리 정혜 씨가 서울에서는 손 안 짝다고 안 하는 성복동 사장 마님이신데 세상에 봉화여니까 원래 엄마가 집에서는 그 거실 소파 반경 2km로 안 벗어나는 줄 알았는데. 괜한 느껴. 성북동 가서 링겔 맞아야 되는 게 아이겨 모르겠다. 나도 이게 다 떨어졌다가 요즘 요 근래 좀 쓰기 시작해. 오늘 엘베에서 이마를 보는 데 있잖아. 광이. 엄마 그만 좀 먹어. 어쩌려 그래? 아니 나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 똑같이 하는 건데. 제가 뭐해. 근데 내가 볼 때는 떨어내고 먹는다 100%.